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작입니다. 오늘 이 사주의 주인공은 경상남도 김해에 계시는 분입니다. 저에게 오래전에 사주를 보내주면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 했는데 제가 좀 늦게 오늘에 이렇게 좀 찍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저에게 질문한 사항이 가게, 지금 현재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옷가게. 옷가게를 계속 해야 할 건지, 아니면 삼겹살집을 해야 할 것인지, 이것으로 지금 어떤 걸 해야 하는지 둘 중에 하나를 좀 한번 구분해달라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고요. 삼겹살. 두 번째, 배우자와 문제, 배우자 운. 세 번째, 자녀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저에게 좀, 한번 설명해달라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풀어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옷가게를 할 것인가, 삼겹살집을 할 것인가. 과연 이 사주는 한번 어떤가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칸, 계수를 갖고 있다. 이 사주는 계수, 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비. 비인데 보니까, 계절을 보니까 겨울비다. 비가 내리고 있다. 계절을 보니까 겨울이다. 그러면 이 사주가 좀 눈보라치고 있구나. 환경이 좀 열악하구나. 벌써 이렇게 딱 감을 잡아야 합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 계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사주 원판을 보니까, 한번 원판을 보자. 해, 묘, 미, 공협이 있습니다. 공협. 묘가 들어와 있고, 해, 묘, 미, 공협이 있다. 목국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 구획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 사주의 구획 정리. 수가 있다. 비가 내리고 금이 있는데 밑에 지지는 전반적으로 수와 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수와 목으로 전반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만 가지면 벌써 해답이 여기에 문제는 벌써 다 나옵니다. 이분의 삶 자체는 이미 이 안에 이손 안에 있듯이 수와 목 사이에 다 있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내린다. 계절을 보니까 겨울이다. 겨울비다. 겨울에는 비가 내려도 만물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만물을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분명히 내렸는데 이 나무들은 감사함을 모른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고생을 하고 힘들게 타인에게 노력을 해도 대가가 없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함부로 희생을 하지 말아라. 내가 수생목 온갖 비를 갖다 내려줬는데 동서남북에 내려줬는데 이놈들은 먹고 고맙다 생각을 하지 않는다. 왜? 겨울비니까. 그러니까 이 지지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주었지만 나는 앉아라. 지금 같은, 지금 아니죠. 한겨울에 내리는 비는, 한겨울에 내리는 비는 절대 나무에서 성장이 없다. 먹고 그대로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얘는 화기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아무리 주어봐라. 겨울에 나무에게 물을 주어봐라. 꽃이 피는가? 안 핀다. 그러니까 중단하라. 이걸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사주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목국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형성이 돼 있으면 내 자신은 희생하는 비기 때문에 하나를 먹고 한 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나가라고 하니까 과부하 걸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부하. 이렇게 과부하 걸렸으면 현장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병원 편안한 곳에서 못 죽습니다. 외부 바깥에서 일하다가 어느 순간에 몸이 약해서 병원에 가보니,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소리를 듣기 쉽기 때문에 항상 앞으로는 뭐냐? 희생하지 마시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희생 안 하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괜히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말라.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냥 오지랖 넓게 하지 마시고, 이런 사주는 보편적으로 착합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런 사주는 환경 동화 능력이 좋아요. 주변에 적이 없다. 왜? 다 희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평을 받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거기에
체면이 걸리듯이 또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나무들은 얘네들은 비를 먹고도 자라지를 못했다. 왜? 태양이 신금이 잡아서 거두고 있기 때문에 구름 속에서 가려 있기 때문에 전혀 힘발이 없다. 그래서 이 사주는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공망을 한번 찾아보자. 인묘진사 오음이 6이다. 10이다. 그러니까 6에서 10을 못 빼니까 12 플러스를 시키니까 18이다. 그러니까 신유공망이다. 이렇게 봅니다. 신유공망. 그래서 신유가 이 사주에 있냐 없냐? 없다. 공망은 좀 없구나. 피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운의 흐름에서 현재 53세인데 48세에서 병진대운에 있다. 이 사주가 지금 53세 병진대운에 있다.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이걸 좀 봅시다. 옷가게하고 삼겹살을 하는 게 좋은 건가? 이 사주가 지금 기로에 놓여 있다. 지금까지는 옷가게를 계속 했다 그랬습니다.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접고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한다. 어떠냐? 삼겹살, 돼지 해다. 얘를 좀 해보고 싶다. 사주의 전체 흐름을 놓고 보면은 일단 춥고 냉하다는 거예요. 춥고 냉하니까 따뜻한 걸 좋아하겠죠. 그런데 개수는 갑과 을을 좋아한다. 목을 예를 들면 얘 목적은 수생목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다음에 병화가 있는 게 가장 좋다. 병화를 갖고 여기를 비춰주고 비 내리면은 얘는 잘 자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현 상태에서는 목국이 너무 많다. 목이 너무 많으니까 분명히 토는 붕괴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토. 목이 많으니까, 온갖 목이 많으니까, 토는 붕괴되어 있다. 그러면 일단 잠시 해보죠. 이것은 파괴되어 있다. 이걸 볼수 있어요. 파괴. 얘는 기본적으로 이두 가지만 있으면 좋은데, 이 사주에서는 병화는 없고, 목은 많이 있다. 정화는 많이 있다. 정화는 뭐냐? 달빛 같다. 이렇게 봐야겠죠. 달빛. 한겨울에 비가 내리는 새벽녘에 저 멀리 달빛이 떠 있다. 그런데 이 달빛 떠 있고 이걸 가지고 달빛 갖고 나무가 자라고 자라라고 하니 참 이것도 이상한 것이다. 태양도 아니고 이것은 달빛이니까. 그런데 48세에서 58세에 병화는 떠 있다. 이걸 보는 거죠. 병화가 떠 있으면서 희망은 줬고 얘는 제거를 시키면서 희망은 주었다. 근데 진 속에는 수의 곧장을 갖고 있지만 이 안에는 그래도 수구를 갖고 있지만 무토 기운 자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여기서 보자. 옷가게를 하는 게 좋냐? 삼겹살집을 하는 게 좋냐? 대운에서 12신사를 한번 보자. 해묘미. 진은 뭐냐? 묘진이니까. 해묘미, 묘진. 여기선 반한살에 해당이 됩니다. 얘는 이제 반한살. 얘는 장성살에 해당이 됩니다. 장성살. 반한살에 사업을 변동 변화를 해서 취할 수 있는가?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그거 취하는 것이 따뜻한 내가 추워서 따뜻한 것을 그래도 해왔는데 삼겹살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돈을 상징해 주는 글자가 정화다. 정화인데 얘가 돼지로 들어가면서 천을 귀인으로 들어온다. 천을 귀인으로 들어오니까 느닷없이 어떤 제안이 들어온다. 얘가 하면서 해묘미 합을 하면서 돈을 버느냐?
옷가게를 하느냐? 여기서는 옷가게는 접어라. 돼지 삼겹살 괜찮다. 족발집 괜찮다. 왜 좋냐? 이 사주에서 유일하게 정화가 재물을 상징을 해주는데 이것이 약한 얘가 오로지 좋아하는 것은 돼지밖에 없다. 왜? 천을 귀인이니까. 그런데 이놈이 와서 해묘미 합을 한다. 직장자리에 합을 하면서 개수가 지장간에 있는 갑목에게 힘을 실어주니까 얘가 재물을 몰고 들어온다. 목생화도 시키고 토도 가지고 들어오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겹살집이나 족발집은 해볼만하다. 그런데 삼겹살 족발집을 하더라도 조금 특이하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일반 삼겹살보다도 저 남쪽에서 제주도에서 오는 남쪽에서 들어오는 화의 기운을 갖고 들어오는 돼지, 그러니까 제주 흑돼지를 한번 해봐라. 제주산 흑돼지를 가지고 이왕이면 삼겹살을 해봐라. 따뜻한 쪽에서 갖고 들어와서 공급을 해서 해줘봐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보내면 이 사주를 처음으로 이제 본인이 저를 접하겠지만은 이 사주는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옷가게는 어떻냐? 옷가게도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경우에 한번 가게를 변화시킨 상태에서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지금 대세의 흐름은 오히려 한번 족발이든지 아니면 삼겹살을 제주산 흑돼지를 공급받아라. 남쪽의 기운을 갖고 받아줘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증을 해보자. 얘가 과연 들어와서 이런 현상들이 있나? 사회운에서 해가 들어온다. 이놈한테 해가 들어와서 이런 현상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회운에서 기운을 주고 들고 올해가 기해년이 들어오니까 해가 들어오니까 여기서 목국을 형성, 다시 또 목국을 형성하니까 식신상관을 갖고 들어온다. 식신상관을 갖고 들어오니까 뭐냐? 얘가 추진력 배포 배짱이 나온다. 올해는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한다. 이 사주는 지극히 섬세하고 여성적인 사주일 것이다. 사주다. 그런데 이렇게 배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일을 변화시키기에 괜찮다, 이걸 사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53세지만 58세에서 68세 정사대운에 들어오면 사해상충은 길충입니다. 아주 좋은 충이에요. 사가 들어오면서 을묘에게 힘을 실어주니까 중말년에는 굉장히 운의 흐름에서는 좋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무대운 들어오면 더욱더 기가 막히게 좋다. 아주 좋은 현상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48세 이 병이 뜨면서 조금 운의 흐름 자체가 밝아지고 있다. 그래도 잠깐 진 속에는 어둠이 있지만은 올해 기해년은 괜찮다. 내년 경자년에 조금 약간은 뭐냐면은 부친 변동이 있을 것이다. 신축년에도 조금 그 기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유는 이민년부터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가 장사를 지금 할까요? 아니면 그럼 지금 하려고 마음 다 먹고 있는데 그러면 더 늦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 이민년. 기해년에는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가. 이 해 속은, 해는 겉으로 보기에는 음인데 이 안에는 양간이에요. 다 양으로 차있어요. 그래서 겉은 음이지만 속은 양이다. 그러니까 변동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해가
이런 해는 변화를 일으키려고 한다. 그런데 괜찮다. 1년짜리로 보면 괜찮다. 그러나 이쪽으로 갈 때는 한 겨울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고 이때 태생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냐? 약간 눈보라가 치는 기온으로 간다. 경자는 11월이요. 음력 양력 12월과 양력 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굉장히 조금 더 춥고 냉하게 만든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인연은 오픈발 좀 받고 그 이후는 약간 고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민년으로 들어가면 이때는 운의 흐름이 상승한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떤 모험하고 좀 편하게 하고 싶다. 나 힘들고 어렵게 하고 싶지 않으면 뭐냐? 올해 장사에서 그냥 넘겨버려라, 권리금. 그리고 2년 정도는 접어라. 아니면 차라리 그냥 옷가게를 힘들어도 직자 있게 나가라. 현상유지만 하고 가라. 현상유지도 이제 좀 약할 것이다. 이때는 옷가게든 삼겹살이라든 어떤 장사를 조금 힘들 것이다. 이 이유는 괜찮아요. 그러면 이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참고해 보시라. 그럼 저는 지금 여기서 오픈한다면 삼겹살 이걸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인연은 더 치밀하게 삼겹살을 하고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브랜드를 만드는 기간으로 삼아라. 인생 승부수 일찍 띄우지 말고 53세니까 53세, 그러니까 54, 55세 2년 정도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맛있는 삼겹살을 만든다. 이렇게 한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삼겹살도 괜찮고, 양꼬치도 괜찮고, 흑염소도 괜찮고, 흑염소집, 오리집도 좋고, 이것도 잘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나중에 가게를 하게 된다면, 간판을 반드시 이 간판 안에는 붉은색하고 그린색을 반드시 써주라. 간판에는 그린색, 연녹색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해서 활용을 해줘라. 이게 색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연은 이두 해는 조금 주의하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금 연구 기간 더 오히려 장사를 하더라도 옷 장사를 옷가게를 하든 뭐 하든 이때는 뭐냐? 한숨 쉬지 말고 아하 이때는 조금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오히려 현실이 좀 어렵게 다가와도 마음만은 조금 편안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 마음이 이렇게 좀 운세가 약할 때는 자기만의 뭘 개발하는 시간으로 틈틈이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고 이러다가 운때가 들어올 때는 뻑치고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라.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운때가 약할 때는 한숨 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다. 운이 약할 때는 뭐냐? 자기를 연마하고 시간을 자기를 닦으라고 하늘이 주는 시간이다. 이렇게 반대로 활용하면 좋은 것이요. 이때 움직이지 말할 때 움직이면은 하늘에 역행했기 때문에 반드시 총알을 맞는 거 힘들 수 있는 것을 겪는 것이고 순응하게 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오히려 용 쓰려 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조금 더 가게를 하더라도 이런 때는 자기 아이템 개발 거기에 더그 어떤 음식에 대한 개발을 더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2년 정도는 여기서 돈을 벌었다면 2년 정도는 뭐냐? 바로 돈 당기려 하지 말고 2년 정도는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브랜드를 만드는 준비를 하라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쭉쭉쭉쭉 치고 가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배우자. 배우자는 이 사주에서 그냥
그냥 답이 나왔어요. 이건 그냥 답이. 왜 그냥 답이 나왔느냐? 온통 목이에요, 목국, 목국. 목. 근데 여기 28세, 38세? 근데 이때는 그래도 병화가 있어요. 목을 휘어주니까. 근데 38세에서 48세 사이는 을묘다, 을묘. 을묘가 공역을 갖고 전실이 돼버리고, 목이 묘가 되면 해면이 목국이 되니까 거대한 목의 기운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는 토가 배우자인데, 토에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박히니 산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흙이 산성화. 산성화되어 있으면 뭐냐? 이 흙이 죽어요. 흙이 죽는다. 죽는 흙이 돼요. 이 너무 빨아당기니까. 그래서 38세에서 48세 사이는 배우자가 사망한다. 이렇게 사주에서는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망. 그러면 이것도 검증해보자. 해묘미가 들어왔다. 해묘미. 12신사에서 해묘미. 묘는 장성살에 해당이 된다. 장성살인 여자, 남자 사주는 좋지만 여자 사주는 장성살 치고 무조건 정답 하나가 있다. 장성살에 배우자 극하지 않으면 주말부부하라. 흩어져라.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 명리 공부하시는 분 있으면 반드시 장성살 여성에 한해서, 여자에 한해서 장성살이 들어왔다면 부부는 이미 그때 부부는 깨졌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함께 살아도 지극히 힘들다 이걸 이야기해. 정신이 밖에서 나가고 있다, 뛰어놀고 있다. 그러니까 부부는 굉장히 악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성들이. 그래서 이때 이렇게 나올 때는 뭐냐? 서로가 터치하지 말고 주말부부하고 아니면 그냥 놔두시라. 이 10년 동안에는. 그렇지 않고 끼어안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장성살에서는.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사주 공부하시는 분 있으면 빨리 장성살, 여자 사주에 장성살 언제 있냐 해서 바로 검증해 보시라.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검증해 보세요. 여성에게 장성살도 말 그대로 장성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기운은 굉장히 약하다. 단 남성은 상관이었다.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에 다 많이 있으니까 토를 붕괴된다. 그럼 뭐냐? 배우자와의 인연은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만나면 어떻습니까? 했을 때. 58세까지는 이때는 진이 들어와도 이게 배우자입니다. 그럴싸한 진이 들어와요. 근데 목국으로 들어갑니다. 목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48세에서 58세도 재혼해서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고 새롭게 만난다면 이것 또한 고통이다. 그런데 얘는 사망은 안 하겠죠. 이때는요. 이때는 뭐냐? 고통이다. 이때 해제돼요. 이때요. 해제되는데 중요한 건이 사주가 남자를 만나서 사는 것은 어떻냐? 58세 전까지는 저는 조금 반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58세에서 68세, 70세, 이때는 어떻습니까? 했을 때, 이때는 괜찮다. 왜? 해묘미가 들어서, 이거 남편은 원래 이 사주팔자 극하고, 식신상관이 많으면 남편 편관과 정관을 극하기 때문에, 남편과의 인연이 반드시 작살나게 돼 있는데, 왜이 사주에서 이때는 괜찮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통관되니까, 이렇게 설명해줘요. 통관. 목과 극이 극할 때, 화가 화생토로 해서, 극하는 것을 잊게 해주고, 통관을 시켜주기 때문에, 58세부터 이때는 재혼을 하든, 누구를 만나서 만나는 건 괜찮다. 그 전까지는 불량 남자다! 서로가 불편하게 된다. 이렇게 참고해보면 됩니다. 자식. 자식은 이 사주가 목을 상징해 준다, 목. 나에게 목적은 뭐냐? 오로지 수생복하라. 비 내려서 쬐주라. 키워라. 이걸 이야기해. 그러니까 내 지상명령은 희생을 하라. 타인 자식도 키워주라.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원래 이런 사주는 가게를 오픈해도 학생들이 많이 학원과나 이런 데 가서 가게를 오픈하면 괜찮습니다. 왜? 애들이 다 학생들이거든요, 학생들. 학원가. 이런 데 앞에서 가게 오픈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참고해 보세요. 내가 내 자녀에게는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보니까 정사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 사주가 53세입니다. 53세면은 내가 내 아이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좀 좋아지는 것이 언제입니까? 했을 때, 지금 자녀가 만약에 53세면 하면 지금 한 25세다.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58세가 되는 것은 5년 플러스를 시키면 됩니다. 정사 대운이 도는 58세에서 그러면 지금 25세는 자녀가 30세, 또 밑에가 만약 20세다면 25세. 애들이, 내 자녀들이 5년 후 내가 정사 대운이 들어올 때, 그때야말로 내가 아이들 문제에서 해방된다. 왜? 아이들 이제부터 쭉쭉쭉쭉 가겠다. 이 말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기서부터 48세 때이 진이 들어올 때는 절반은 그래도 괜찮아지고, 여기서 온전하게 좋아진다. 왜?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야기 병화가 있기 때문에. 병화가 있으면서 이 속에 있는 을목들을 전부 다 햇빛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녀 문제는 있지만, 왜 제가 배우자 문제를 사망을 했냐면, 개미가 백호대사를 가지고 있고, 여기 곧장을 갖고 있어요. 아니, 곧장을 갖고 있어요. 곧장. 개미 곧장. 배우자 자리에 곧장, 무덤고가 있다. 그런데 얘들이 전반적으로 어마어마한 국을 형성하면서 헤매매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실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38세에서 48세는 이 사주는 누구를 만나서도 배우자가 사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운명이다 생각하시라. 이렇게 이 사주는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옷가게든 뭐든 괜찮다. 그러나 이 신여, 이 인연은 옷가게를 하든 삼겹살집이라도 좀 힘들 것이다. 만약에 삼겹살은 남쪽에서 더 가지고 와라. 음식을 남쪽 공급을 받으시라. 저는 이거 괜찮다. 아까 여러 아이템 이야기했습니다. 배우자 문제는 58세까지는 별로 좋지 않다. 누구를 만나도 이때는 뭐냐? 힘들고 어렵다. 절대 잘 참고하시라. 그리고 자녀 문제는 이 사주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자식 문제. 모든 문제가 58세 이후는 잘 이루어진다. 절대 조급하지 마시라. 뒤에 엄청난 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급해 마시고, 그 다음에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 단지 내년과 내후년에는 어디를 어떤 일 하더라도 오히려 그 분야에서 조금 더 연마하고, 음식점에는 음식에 대한 메뉴를 더 개발하는 시간으로 가지면서, 그 인연은 사람들에게 돈을 막 벌려고 하지 말고 조금 내가 베푼다. 음식을 맛있게 해서 좀 싸게 공급해준다. 이 인연을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더 좋은 현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마음도 편안하고 그리고 보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